됐어? 자, 밑에 또 봅시다. It can hold true. It cannot hold true. 이것은 진실을 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거짓이야. 어, 사실일 수 없다고. 베디에라가 사실일 수 없다고 되겠죠? 네트워크된 공유 컴퓨터가 도와준대. 땡땡땡을 돕는 게 사실일 수 없다는 걸 조심해야 돼. 어떠한 내용을 주고 그거를 통째로 부정을 했지. 그러니까 위에서 내용에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 잘 보고 대입해서 다시 해석해야 되니까 알겠지? 자, 네트워크 컴퓨터가 뭘 해준다라는 게 뻥이네. 그럼 그걸 반대 내용으로 찾아야 되는 거 우리 알겠지? 그것만 잡으면 돼. 뭐를 집중화. 어, 중앙으로 이게 센트럴라이즈 중앙으로 통제하는 컴퓨터를 뭘 넘어서?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 중앙으로 통제된 컴퓨터가 땡땡땡 하는 걸 돕는다는 건 불안해. On the contrary. 반면에 근데 솔직히 이거는 문단용에서 이미 좀 어렵게 될 수도 있어. 반면에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뒷얘기를 보고도 오 씨 깜짝이야. 뒷얘기를 보고도 여기를 좀 추론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service 제공한대요. 땡땡땡한 미디어를 제공한대요. 뭐 하면서? 가능하냐 하면 그들의 유저들을 유저들이 되는 걸 가지고 더 인간으로 사람. 어, 즉 오히려 컴퓨터가 사람을 더 사람답게 해주는 걸 가능하게 해준대. 어떤 매체의 역할을 하고. 그럼 이 앞에 반대는 뭐였어? 대충 감 오는데 일단 봅시다. No one has been more wrong about computerization than George Orwell in 1948. 이거 소설 이름이죠? 읽은 사람. 조지 오웰. 들어는 봤는데. 읽어라. 이거 좋다. 자, a novel about government control of the lives of individuals by a big brother brain. No one. 아무도. 아무도. Has been more wrong. 더 틀리지? 않았대. 누구 뭐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누구보다? 조지 오웰. 1984년이라는 곳에 조지 오웰에서 어느 누구도 더 틀리지 않았대. 여기서 니네가 벌써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어. 구문에 대해서 쉽게 해석을 가져갔어야 되는 게 있는데. 모두 옳았다. 부정주어 나오고 비교급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최상급. 최상급이라고 그랬잖아. 조지 오웰이 제일 틀렸다고. 제가 짱이야. 얘가 제일 틀렸다는 거잖아. 이 내용의 최상급이 된다고. 네, 네, 네. 아무도 틀리지 않대. 내가 민규쌤 해주지 않냐? 어... 어느 누구도 더 크지 않아. 작지 않아. 어, 작지 않아. 민규쌤 보다. 민규쌤 가장 작다고. 미안해 민규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가장 틀렸다는 거잖아. 그럼 조지 오웰이 틀린 내용인 거지. 내용을 찾아야겠지? 중앙 통제에 대한 거래요. 개개인의 삶을 컴퓨터가 통제하는 건데 그 소설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죠. 소설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구조랑 괜찮지 않아? 사실일 수 없대. 땡땡땡이. 그럼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봅시다. So far. 여태껏 혹은 지금까지 near everything 거의 모든 near? 어, nearly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거? 실제 실제적으로 possibility space가 지금 밑에 각주에 달렸거든요. 확률 공간. 어, 실질적으로 확률 공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굳이 풀어서 더 설명해 주려고 준비 안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게 아니니까. 담배를 끊어. 자, 어떤 확률 공간? 컴퓨터가 여태껏 만들어왔던 실질적인 확률 공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뭐래? 나타냈대. 그들이 시작이 아니라 뭐해? 권위의 시작이 아니라 뭐라고? 끝이라고. 권위의 끝이라는 걸 나타냈대. 말 존나 돌려서 하지 않았대? 뭔 소리야? 컴퓨터의 도래가 끝이라는 걸 알려. 자, 컴퓨터가 만들어 온 확률 공간이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 컴퓨터가 이제 한 거지. 네. 컴퓨터가 이제 통제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내줬대. 그들이 시작이 아니라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 끝이라고. 즉, 제대로 뭔가를 했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겠지. 이해했니? 아니야. 좀 더 볼까?
In the process of connecting everything to everything. 뭔가 모든 것에서 모든 것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는 elevate 상승시켰대. 힘을요. 뭐의 힘을? 작은 유저들의 힘을 상승시켜줬대. 즉 무슨 말이야? 지금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따지면 여기는 스몰 플레이어가 뭘 나타내는 걸까? 우리 뭔가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이렇게 빈곤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힘을 이렇게 키워줬고 뭐해 주면서 격려 주면서 자유와 democratic practice 민주주의적인 관습들을요. 그들이 make room 공간을 만들어주다라는 건 얘들아 여지를 줬다라는 거야. 여지를 줬대. 뭐에 대한? 보다 different.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끝나면 다른 이들. 여러 가지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공간을 줬대요. And they reward small innovation. 그리고 그들이 보상해 준 거죠. 작은 이노베이션 혁신을요. Instead of imposing uniformity, 뭐를 뭐 하는 거 대신에? 강화하는 거 대신. 획일성을 강화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promote 촉진시켰대요. Heterogeneity and autonomy 이질성과 heterogeneity라고 있는데요. 이질성과 자발성 자율성을 강화시켜줬대요. 즉 잘 봐 얘들아 니네가 조금 크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컴퓨터가 통제를 다 해. A라는 사람 통제하고 B라는 사람 통제하고 C, D, E 그런데 여기 윗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밑에 얘기니까 어떻대? 뭘 유지시켜줬어 우리 더? 자율성과 서로의 차이를 그냥 다 인주적이고 작은 사람들의 힘을 되게 더 강화시켜주고 자유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를 줬고 뭐보다는? 획일성보다는 이질성과 자율성을 줬다고. 중앙 통제를 한다라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니? 관리. 그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가깝고.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가깝지만, 그치. 근데 오히려 컴퓨터가 뭘 해줬다라는 거야? 민주주의를 더 뭔가 강화시켜줬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어? 그치. 이해했어? 지금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조지 웨일은 틀렸다고 했잖아. 조지 웨일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컴퓨터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지배를 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치. 그게 저게 사실상 이제 공산주의 약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되게 중요하고 좋은 책이에요. 꼭 한 번씩 읽으시길 바랍니다. 뭐라 수능 다? 제가 요새 엄청 다도광이거든요. 다도광 김민기 저번 주가 네 권을 읽었는데. 야 책 읽겠다고 나도 잠을 하루에 세네 시간씩 자는데 본받아. 잠이 안 와 요새 책 잡으면 끝을 봐야 돼가지고. 다 왔어? 이해했어? 자 그럼 그 앞을 다시 보면 컴퓨터가 만들어온 그런 어떠한 실질적인 환경 공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타내줬대. 자 컴퓨터가 생각한 거지.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는 걸 나타냈지. 이런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왔잖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냈다라는 건 보여준 거야 우리한테. 뭘 보여줬대? 그들은 시작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뭐였대? 권위에. 끝이었대. 아, 이 새끼들은 오히려 권위를 더 크게 할 줄 알았는데 권위가 오히려 줄었는데. 끝났다고. 컴퓨터가 뭔가를 한 거야 못한 거야. 아무것도 못했다고. 오히려 반대로 통제를 하는데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자극을 더 줬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네. 자, 이쯤에서 한 번 또 요약 다시 봐야겠죠. 사실일 수 없대요. 네트워크 컴퓨터가 도와준다는 걸. 중앙 통제를 더 끌어올리는 걸 도와줬다는 게 틀렸다고 해야지 맞는 거야? 아니면 중앙 통제를 피하는 걸 도와주는 게 틀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 이게 조금 꼰 거지? 한 문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을 건 거니까 중앙 통제를 도와줬다는 게 틀렸다는 거니까 됐니? 긍정적인 단어가 나오고 틀렸다고 해야지 맞는 말인 거야. 이거 조금 어려웠어. 문단 요약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얘들아. 이거 좋은 문제야 되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 잘 챙겨놔야 돼. 알겠니? 니들이 여기서 찾은 데이터 값이 긍정이면 여기에 있는 대로 내가 똑같이 긍정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어딘가에 부정이 있어서 부정. 뒤집어서 써줘야 될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문단 요약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된다잉? 자 반대로 반대니까 우리 쉽게 볼까 합시다. 그 컴퓨터가 제공했대 땡땡땡한 매체를 어떤 매체를 정해준 거야? 민주주의. 그치 민주적인 매체를 정해준 거잖아. 정답은 나왔지.
더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문제 풀 수 있다니까. 근데 제가 지금 좀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죠? 일단 답을 맞춘 상황에서 뒤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내가 좀 더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 이 말이 더 어렵다. Instead of sucking the soul from human bodies, 뭐 하는 것 대신에? 좋은 단어는 아닌데요. 써. 빨다죠? 빨다. 옛날에 이제 레슬링 선수 맨날 욕할 때 유성이라고 욕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몇몇 자들은 그 이 발음이 여기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의 몸에서 영혼을 빨아들이는 것 대신에 영혼을 빨아들이는 게 무슨 말인가? 그치, 이제 통제하려고 이제 다 쭉 끌어올리는 것 대신에 대신에? 아, 뭐 하면서? 준상훈이구나. 턴. 턴 나가면 뒤에 무슨 점치자 주로 나오지? 어, 인투. 턴 A 인투비지. A를 B로 바꾸다라고 많이 했잖아. 컴퓨터 유저를 뭘로 바꾸면서? 멍청한 어, 클론. 저 클론. 아, 직직. 어, 멍청한 그런 클론. 클론이 뭐야? 복제품. 복제품이라든지 그냥 복제품의 그런 군대로 만드는 것 대신에 만들면서 인간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것 대신에 이해했니? 네. 그냥 사람을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런 거 대신에 오히려 여기서 좀 더 힌트 줄 수도 있겠네. 그치? 똑같은 말 나왔으니까. 네트워크 컴퓨터는요, 모함으로써 by reflecting 반영함으로써 뭘 반영해요? 네트워크. 그 뭔가 이제 네트워크 된 본질 뭐에? 우리 뇌의 본질을 오히려 반영해줬대. 그러면서 뭐 해줬대요? 강요해줬대요. 휴머니즘을요. 뭐에? 그들의 유죄. 어, 저 휴머니즘을 굳이 인간말 그 한국말로 쓰면 뭐? 인간성. 뭐 인본주의? 뭐 그딴 게 있더라고. 난 몰랐어. 지금이라고. 자, because 그들이 have taken, 야, take on에 보면은 뭔가 취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근데 어떠어떠한 색깔을 띠다라고 쓸 수도 있대. 젖같죠? 이게 맞냐? 띠다가 맞냐? 몰라. 아무튼 뭐를? flexibility, 유연성, 유연성, adaptability, 적응성, 유연. 그리고 self connecting, 스스로 아, 뭔가 네. 이제 커넥트 연결하는 governance. 거기서 뭐 정통치 이런 거 아닐까? 네. 뭐에? organic 시스템. 유기적인 시스템에. 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시스템은 뭐야? 컴퓨터의 인간이야. 인간. 인간의 그런 것들을 다 색깔을 띠면서 우리 인간이 더 인간이 됐대요. Not less. 뭐가 아니라? 적은 게 아니라 더 적대가 아닌 when we use them. 뭐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뭡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쓸 때 우리가 더 오히려 사람이 될 수 있었대요. 됐니? 좀 어렵지? 네. 문단유야 다 어려워가지고 이제 1, 3, 4 제가 다 챙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풀시면 되는데 1번 얘들아 글 정리 꼭 해봐. 알겠지? 네. 문제가 너무 좋아. 왜 빈칸에 그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해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됐죠? 1번 끝내도록 할게요. 끝. 귀여워.